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있다는 8가지 신호. 몸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건강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마셔야만 한다. 충분한 물 섭취는 당신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이다. 알다시피 이런 습관은 양질의 삶을 사는 데 필수적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을 경우 주요 신체 체계는 고장난다. 이것은 도미노 효과처럼 다른 부정적인 반응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신체의 75에서 80%는 이 필수적 수분으로 만들어진다. 물은 두뇌와 혈액순환 건강에 필수적이며 다른 많은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행히도 이것은 천연 자원으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과일 또는 야채 주스를 마심으로써 수분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 물 섭취량에 그리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속될 경우 근래 또는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동반하여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 1. 구강 건조. 구강 내 끈적거리고 기분 나쁜 느낌은 탈수로 인해 침생성이 감소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물을 마시는 것은 구강과 편도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감염을 막는데 필수적인 구강, 편도의 점막의 윤활제 역할을 한다. 2. 목마름. 그렇다. 이 증상이야말로 분명한 신호일 것이다. 결국에는 목마름이 낮은 수분 섭취를 한다는 가장 분명한 징조이다. 이것은 알코올이 신체의 수분을 뺏어가고 에너지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숙취 증상으로도 자주 나타난다. 두뇌는 최적화 기능에 필요한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낸다. 3. 안구 건조. 일상의 물 섭취는 목과 구강을 매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눈과 신체의 다른 중요한 부분들도 윤활유 역할을 한다. 수분 부족은 효과적인 산소 처리를 저해하며 결국 눈물기를 마르게 만든다. 4. 관절 통증. 80%의 물로 이루어져 있는 관절을 보호하는 것은 연골과 척추이다. 이러한 이유로 매일 물 섭취는 뼈 마찰과 관절 부상을 피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 신체에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하면 관절들의 윤활유 구실을 하여 관절을 매끄럽게 하고 일상 움직임으로 인한 영향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수분 부족은 트라우마, 주기악화,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5. 근육 질량 감소. 근육은 주로 이런 필수적인 유체로 구성된다. 이 말은 즉, 신체 내 적은 양이 물은 더 많은 근육량을 잃게 한다. 운동 중, 그리고 운동 전후의 물 섭취는 탈수와 근육 손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물은 몸의 순환을 유지시키고 지나친 운동으로 생긴 염증 진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6. 질병 위험 증가. 게다가 물을 마시는 것은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체 정화 과정을 지지하는 필수적인 습관이다. 이런 유체 없이 장기들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 게다가 수분 부족은 사실 면역체계를 상당히 약화시킨다.
결과적으로 몸은 박테리아 공격과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세균들에도 더욱 민감해진다. 7. 무기력함. 또한 물은 건강한 혈액순환에도 필수적이며 몸 전체 조직의 산소 공급을 최적화시켜준다. 수분 부족은 동맥 내 혈액 흐름에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이 아니다. 이것은 두뇌의 산소 공급 전달에도 지장을 준다. 이런 경우 거듭되는 피로감, 정신박약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과 연관된 다른 증상들도 야기시킬 수 있다. 8. 소화불량. 하루 내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소화체계는 장애에 시달린다. 물은 장관 운동을 돕고 일상 노폐물 제거에 필수적이다. 물은 삼킨 음식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여 신체에서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정량의 수분 공급이 없으면 위 점막이 줄어든다. 이것은 속쓰림, 위액 역류, 위염이 생길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보다시피 물은 우리의 신체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건강해지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거나 스무디, 차, 유기농 식품과 같은 음료를 통해서도 수분을 섭취할 수 있다.